지퍼가 들어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이거는 파우치 같은 건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느질도 많고 사이즈가 좀 너무 커서 오늘 다 못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니미 사이즈로 준비했어요. 짠! 미니미 사이즈 안 보이시죠? 내 얼굴이 이 미니미 사이즈에 다 가려지네. 짠! 이건 되게 조그만 건데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그냥 사이즈만 작은 거예요. 바느질을 조금만 할 수 있어서 오늘 다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작은 걸로 준비했어요. 네, 요만해요. 카드보다도 작은 카드만한 사이즈. 동전 지갑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킥 포인트는 지퍼. 짠! 지퍼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의 가죽은 되게 특별하게 되게 예쁜 이런 가죽으로 준비했어요. 예쁘죠? 되게 프린팅된 그런 가죽이에요. 좀 화려한 가죽으로 준비해봤어요. 사실 얘는 오늘 안 할 건데 그냥 준비했어요. 종이는 아니고 가죽입니다. 네, 오늘은 얘로 제가 재단을 미리 해놨어요. 이렇게 약간 요렇게. 여기 가운데가 지퍼가 들어갈 공간이고 얘를 딱 접어서 이렇게 3면을 바느질 해주면 끝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퍼 사이즈도 이렇게 좀 준비해서 잘라봤어요. 조그만 제품에는 좀 작은 3호 지퍼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지퍼가 들어가도록 지퍼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되게 이 지퍼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구는 다 똑같지만 이 지퍼 때문에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짜잔! 방울찢기인데요. 지퍼 날을 날려주는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이 방울찢기가 꼭 있으셔야 돼요. 되게 더럽지만 되게 좋아요. 방울찢기랑 그리고 짠! 재단 가위. 이게 좀 무섭네요. 재단 가위인데요. 그냥 이게 지퍼를 이렇게 잘라주실 때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지퍼 날이 이렇게 막 있는데 얘는 그냥 가위로 이렇게 잘 자르면 잘리거든요. 뭔가 꼭 이 지퍼를 자르는 도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위로 자르시면 잘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잘랐어요. 끝에 짠짠 이렇게. 그리고 라이터도 있어야 돼요. 라이터. 여기 이렇게 라이터 끝을 뭐라고 해야 되죠? 지져준다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해줄 때 쓰는 라이터, 쉽게 구할 수 있는 라이터가 있으면 끝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구 설명 안 하려고요. 맨날 쓰는 도구들은 똑같아요. 기본 도구만 있으면 뭐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일단 여기에 얘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요. 지퍼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줄 건데 여기 붙이고 나면 여기 단면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붙인 상태에서는 단면을 마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면을 먼저 여기 이 네모 창에 들어가는 지퍼 창에 들어가는 요 부분의 단면이 이 뒷면 색깔이기 때문에 좀 보기 싫기 때문에 마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따가 엣지코트 칠할 거지만 엣지코트 하얀색 후놀이랑 달라요. 얘는 엣지코트예요. 흰색 엣지코트를 여기 네모 창에 먼저 발라줄게요. 이것도 뭐 후놀이를 하고 하면 좋지만 이게 후놀이를 발라보니까 얘가 너무 안 말라서 이 생방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엣지코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코트를 좀 따라서 쓰면 좋겠는데 여기 조금만 할 거니까 그냥 찍어서 쓸게요. 아이고. 여기는 면이 하나니까 좀 작은 쪽을 이용해서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라서 안 보이죠. 근데 어차피 이따가 엣지코트 작업도 할 거니까 이따가 엣지코트 작업하는 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후다닥 빨리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바를 수 있도록 얇게 최대한 얇게 발라서 뭔가
빨리 오늘 밀리지 않고 끝까지 다할수 있도록. 마감을 안 했더니 약간 단면에 막 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이거를 되게 꼼꼼하게 잘 못해요. 빨리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맨날 대충대충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보니까 미나님은 그렇게 하시던데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 정도를 걸으시는 게 좋아요. 엣지코트를 다 말랐어요. 잠시 이 토코노래 자리를 빌려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코트는 항상 이렇게 잘안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말리는 동안 지퍼 작업을 해볼게요. 자, 저희 그이 지퍼는 이 날을 따야 되는데 이 지퍼에 또 기가 막힌 영상이 있습니다. 용쌤의 영상인데요. 날 따는 영상 한번 같이 보고 가실게요. 베네딕님 지퍼 영상 틀어주세요. 짱이죠. 용쌤 되게 잘해요. 저렇게 한 방에 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하나씩 땄었거든요. 저렇게 하는 거였어요, 지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하나씩 가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따다닥 못하겠어요. 저분은, 뭐지? 달인처럼 저것만 하시는 분이신가? 용쌤. 네, 그럼 저는 한 개씩 가보도록 할게요. 한 날씩.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날아가요, 얘가. 네, 이게 사이즈를 잘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날만 더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쪽은 사실 미리 다 따놨어요, 이렇게. 따놓으면 여기도 다 원래는 이렇게 그 지퍼 날들이 있었는데 제가 따서 이렇게. 여기도 방금 제가 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다 땄어요. 제가 딴 쪽은 미리 따놨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다다다다는 아니지만 네, 잘 땄습니다. 그 다음에는 슬라이더를 껴줘야 되는데요. 이게 5날짜리는 이렇게 슬라이더가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는데. 얘는 방향이 단날이에요. 이것까지 잡히나? 지퍼 날을 보면은 요 날을 이 작은 날을 보면은 얘가 모양이 살짝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위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쪽으로 위쪽으로 향해 있거든요.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네,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같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아이고. 얍. 이렇게 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더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꼈어요. 슬라이더를 잘 껴주셔야 돼요. 껴졌죠? 슬라이더. 그래서 이날 방향이 볼록한 게 위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3호 이렇게 위로 갈수 있도록. 근데 이게 슬라이더가 얘는 지금 고리가 있는 슬라이더를 제가 꼈는데, 고리가 없는 슬라이더도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없는 슬라이더. 고리가 없는 슬라이더는 D링을 여기에 끼신 다음에,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뭐, 다른 가죽 연결 끈을 이용해서, 뭐, 요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귀찮으니까,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슬라이더가 있는 이거를 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얘를 다시 쭉 한번 올려줘서 끝을 잠근 다음에 밑에만 살짝 뜯어서 얘를 껴줬어요.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양 끝이 다
닫혀 있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옆에 어수선하게 나온 이 짜질구레한 것들을 잘라내고 라이터로 끝에를 살짝 지져주세요. 이렇게. 특히 여기 이런 부분. 원래는 여기에 스토퍼를 끼거든요. 근데 오늘은 스토퍼 끼는 거는 생략하고 다음번에 스토퍼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자꾸 라이터가 꺼지는데요. 에잇. 기름이 없나 봐요, 라이터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 얘네가 이렇게 올라 붙으면서 그 끝이 마무리가 예쁘게 잘 돼요. 너무 하시면 타니까 너무 많이 그을리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다 말랐을 것 같아요, 왠지. 그 다음에 이 지퍼와 이 준비한 지퍼와 이 지퍼 창의 사이즈가 맞는지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는 것 같은데? 하나를 더 부러뜨릴 걸 그랬나? 대충 잘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지퍼를 붙일게요. 먼저 붙이기 전에 디바이더로 바느질을 이렇게 여기 네모나게 바느질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디바이더로 일단 바느질 선을 먼저 긋도록 하겠습니다. 3mm 정도로. 저는 바느질 라인 근데 좁은 게 좋은데 3mm로 할게요. 네, 3mm 라인을 엣지코트 바르기 전에 그어줄 걸 그랬네요. 엣지코트가 디바이더에 눌려서 왠지 다 아직 제대로 안 말랐는데 으스러질 것만 같은 느낌이. 디바이더 라인을, 바느질 라인을 빨리 그은 후에 재빨리 근데 이게 약간 위에가 살짝 화면에는 안 잡히지만 사피아노 엠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이 너무 잘 안 보여요. 이거는 거의 감으로 그리프를 찍어야 될 판인데요. 바느질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일단 본드칠을 해볼게요. 오늘은 본드스틱을 좀 작은 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짠! 좀 작은 스틱이에요. 작은 스틱을 이용해서 이 지퍼가 들어갈 부분에 본드칠을 조금만 적당히 해주세요. 이렇게 본드가 굳었죠? 이렇게 본드가 굳으면 바르기 굉장히 안 좋은데 본드가 굳었어요. 그래도 난 내일 본드 바꿔야겠어요. 본드가 여기 에어컨이 있어서 이거 열어놓으면 막 금방 굳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닌가? 본드가 굳어서 뭔가 본드칠이 잘 안 돼요. 지퍼에도 끝에 살짝 발라줄게요. 근데 지퍼 창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정말 끝에 살짝 너무 많이 발랐어. 끝에 잘 끝부분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본드를 되게 엉망진창으로 발랐거든요. 카걸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카걸이 잠시 쉬는 타임이라 이 줌샷을 안 해서 다행이네요. 안돼 카걸 줌샷 안돼. 해서 본드를 살짝 말린 후에 붙여주세요. 붙일 때 그냥 대충 감을 잡고 붙여주시면 돼요. 얘가 막 난리 났어. 이 슬라이더가 되게 거슬리네요. 뜨아! 이러지 마. 슬라이더를 좀 당겨야겠어요. 얘가 너무 거슬려서. 가만히
가운데다 놓고 얘를 자 집도 가운데다 놓고 얘를 위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을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삐뚤지 않게 중앙을 잘 맞춰서. 그 다음에 그래서 짠! 이렇게 지퍼를 붙였어요. 지퍼가 위에를 닫아놨더니 그 다음에 지퍼를 위쪽으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얘를 열면 열리고 얘를 닫으면 닫히고 굿! 제가 본드칠을 엉망으로 했지만 잘 표가 나지 않아요. 앞면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하하하하하.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바늘 접을 거예요. 접어서 이렇게 3면을 바느질하고 이 지퍼 쪽 바느질 해주고 얘를 이렇게 닫으면 끝! 이거 되게 예쁘네요. 생각보다 예뻐서 되게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4mm로 뚫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 그은 게 다 지워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감으로 해야 돼요, 감으로. 이게 너무, 선이 너무 안 보이네요. 오늘은 한 겹이라서 열 날짜리도 잘 뚫려요. 앞쪽 안 뚫렸다. 그리프는 여러분 수직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양옆을 잡고 수직으로 빼주세요. 두 날짜리와 다섯 날짜리를 모두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 지금 그리프를 거의 감으로 치고 있어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이런 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감으로 쳐주시면 안 돼요. 감이 굉장히 좋으신 분은 감으로 쳐주셔도 되지만 저처럼 별로 감이 안 좋은 사람은 이게 나중에 다 이상해져요. 사이즈가 좀 애매하게 안 맞는데 어떡하지? 그냥 대충 하죠 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색깔 실로 할까요? 자, 초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 할 둘레에 네 배 정도? 여러분 중간 바느질에 깨알티 말고 싶어요? 정신이 없어. 여러분 중간 바느질에 깨알팁. 오늘 실 너무 길게 자른 것 같아요. 실 제가 이미 너무 길게 꽂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단 중간 바느질이 필요 없는 옆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퍼가 끝나는 부분인 이 옆면은 조금 지퍼를 묶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두 번 지퍼 이 옆면은 두 번 감아줬어요 제가. 이게 약간 하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얘 가죽이 하얀색이어서 뭔가. 근데 이거 바느질 못하면 바로 티나겠는데요? 초록색이라서.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 뭐 꼭 잘 만들어야지 좋은 건 아니니까. 잘 만들어야지 좋은 건가? 자 옆면 여기 바느질 살짝 했어요. 그러면 이거 꽂고 얘는 근데 얘가 스네요. 이렇게 중간 바느질을 할 때 있잖아요 보통. 얘는 지금 조금 해서 얘가 스는데 이거 티 필요 없겠는데요? 오늘 가죽이 빳빳해가지고. 실 걸렸어.
원래는 이런 걸할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되게 흐느적흐느적거려서 이렇게 쓰러져요. 가죽 이렇게 바느질 하려고 그러면 또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또 쓰러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얘는 지금 뻣뻣해서 잘서 있는데,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돼서 바느질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땐요 쇠자를 준비해 주세요. 쇠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살짝 껴요. 그럼 여기 쇠자가 뒷면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집게 같은 걸로 얘를 살짝 집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이렇게 쉽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깨알팁. 완전 깨알팁이에요, 이거. 깨알팁이에요, 깨알팁. 근데 제가 뭔가 실을 왜 이렇게 짝짝이가 됐지? 실이 뭔가 이상한데? 아까 잘못했나봐요. 아, 얘를 빼고 이제 다시 돌려서 옆면. 아야, 이게 약간 포니가 되게 발로 밟으면 얘가 벌어지고 발을 떼면 얘가 이렇게 딱 붙거든요. 되게 튼튼해요, 이거 포니. 근데 제가 발에 힘이 좀 약해서 이렇게 세게 밟아야지 얘가 열려요. 여러분, 약간 회차가 좀 늘어갈수록 방송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첫날은 진짜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래도 여유가 살짝 첫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우와, 다 했어요, 바느질. 바느질 살짝 입 삐뚤 거 어떻게 초록색 괜찮아요? 초록색 너무 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너무 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 신쌤 별풍선 4개 선물 감사드려요. 아까 본드도 갖다 주시고, 감사해요. 짠. 지퍼. 지퍼 열었다 닫았다. 다리에 자대고 열심히? 아, 슬퍼. 여러분, 근데 포니는 있으면 진짜 좋아요. 포니는 솔직히 진짜 후회 안 하는 것 같아요. 포니는 진짜. 포니는 적극 추천. 포니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포니 없이 바느질 절대 못하실걸요? 끝마무리는 역시 라이타로. 라이타가 최고예요. 그리고 붙여줄 삼면을 빠르게 본드칠을 스스스 해주세요. 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둥글게 본드칠 해주시면 돼요. 제가 본드칠은 이렇게 본드스틱을 꼭 눕혀서 해주셔야 돼요. 세워서 해주시면은 본드가 뭉쳐요, 금방. 자, 본드가 다 말랐기 때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더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프 쳐주시고, 바느질 해주시고, 옆면을 마감하면 완성인데, 이 옆면에 본드 너무 많이 칠하면 본드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본드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본드를 떼주시면 되게 잘 떼져요. 그럼 본드가 이렇게 밀리면서 다 되게 깨끗하게 떼져요. 이게 두 겹이라 얘가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원래 그립 붙일 때 서서 치거든요. 네, 앉아서 치니까 뭔가 힘드네요. 그립을 뺄 때는 항상 수직으로. 열날이 잘안 뚫어져서 5날로 바꿨어요. 아, 근데 5날로 하면은 그냥 열날로 해야겠다. 열날이 좀. 자, 베네딕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베네딕님, 부탁해요, 베네딕님. 우리 지금 이거 만들고 있어요, 이거. 시청자가 한명 늘었네요. 오봉통닭인가요? 지금 누군가 오셨는데, 지금 말은 못하고, 이 채팅방에 계신 분이 누군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네, 큰 것도 패턴 올려달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패턴 받으시면은, 아, 베네딕님이 올려주시면은 이것도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숙제예요, 숙제. 맛있는 냄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치킨 냄새가 지금 이 촬영실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쪽에 뭔가 오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 검은 봉지의 정체는? 우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님, 장난 아니. 여러분, 잠시 이거 좀 치워보고. 이 지금 카드 케이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이 치운 다음에. 네, 아무튼 여러분, 숙제 하셔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근데 찢어질 것 같아요. 깜장 봉다리. 아, 냄새를 전해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네요. 먹방 가나요? 자, 이분은 먹방 여러분, 갑니다. 장난 아니야. 보이세요, 여러분? 장난. 이 기름. 카걸 한 번만 찍어줘요. 장난. 이 자태가 장난 아니에요, 얘네 지금.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망치 치우고 지금. 장난. 보이세요? 느껴지시나요? 아, 제가 지금 손이 되게 더러워가지고 얘를 못 만지겠네. 아, 손을. 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1인 1닭. 더 있어요, 여러분, 옆에. 하나. 장난이요. 제가 손을 씻진 않았지만 물티슈로 지금 찍고. 이 살 뜯어지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다리를. 장난. 이 살. 살찜. 장난. 오.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 채팅 참활성. 아니, 제가 아까 딴거뭐 만들 때는 아무도 말안 하고 막 이상한 소리만 하시더니. 아, 여러분, 방송 종료 10분 전입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냄새도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떡해. 너무 맛있다. 진짜 한 입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한 입만 먹기 너무 맛있네요. 다리를, 뜯어서. 아, 살찌는데. 맛있다. 귀요미님, 감사드려요. 아, 이게 3일 만에 먹방도 찍게 되고. 아, 배님 웃지 말고 빨리 바느질해요, 지금 바느질. 바느질 다 했어요? 먹을 시간이 없잖아. 맛있다. 이따가 계속해서 먹도록. 이거 받아야 되는데. 구된치킨. 여러분, 다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짠! 초록 색칠 너무 예뻐요. 지금 뒤에 통닭 때문에 이거 안 보이시죠, 여러분? 콜라? 아, 냉장고에 저희 맥주 있지 않나요? 완제품! 짠! 통닭만 보인대요. 이거. 여러분, 완제품. 아, 이거 실을 끊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통닭 끊어줘. 카걸이 지금 통닭이 먹고 싶은가 봐요. 카걸도 한입 드릴까요? 카걸 한입 먹어봐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죠, 칼걸. 표정이 급 밝아졌어요. 아까부터 하품하고 계셨었는데. 칼, 칼. 아, 이게 통닭에 완성품이 묻혔어. 어떡해. 잘라서. 라이터, 라이터. 아, 감사합니다, 귀요미님. 진짜. 감사드려요. 빨리 이거, 빨리 끝내고 먹어요, 우리. 맞지? 짠. 오늘 아, 이거 원래 제가 전에 만든 거 샘플로 통닭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거 안 보일 것 같아. 샘플보다 이게 훨씬 예쁘네요, 진짜. 아, 초록색 실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제가 여기다 또 동전을 바느질님, 아니, 바느질님이래. 베네딕님 바느질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아, 동전을 한번 넣어봐야겠다. 동전 지갑이니까. 제가 또 동전을 딱 준비했어요, 동전. 500원. 동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가는군요. 짠. 아, 동전이 너무 안 보인다. 짠. 안 보이네요, 동전. 네. 아무튼, 예뻐요. 여러분,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크게 만들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네, 지금 통닭 때문에 잘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큰 것도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사실 여기 옆면도 마감 똑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도 없고 통닭도 있으니까 마감은 오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는 날 동안 여기 마감 다 해놓을게요. 여러분, 오늘 방송 마쳤어요. 자, 이거. 통닭 대신 이거 보시고. 네, 저희는 통닭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통닭 고고. 여러분, 안녕. 안녕.